세터 먼저 바르시고요. 세터. 세터를 먼저 바르고 부철 장소에다가 세터를 먼저 바른 다음에 이거 네. 얘부터 예. 움직이는 확인 좀 하고. 아 예. 알겠습니다. 움직이고. 아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순서를 자꾸 까먹어요. 오케이. 하여간 백합붙이 때문에 긴장이 돼요. 손에 붙어갖고 찢어지면 더 열받아요, 진짜. 조심해서 피해야 한다. 이게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라서. 저렇게 이제 뜨면 물을 발라갖고 좀 당기셔도 되고, 저 위에다가. 물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세터를 발라주든지. 그래서 좀 촉촉해지게 주변에다. 그러면 훨씬 더 당기기 쉬워요. 당기고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데칼과의 사투 사이즈가 크든가 이렇게 길면 진짜 붙이면 짜증나. 특히 이렇게 길쭉할 때 끝까지 좀 끌고 가셔야 하는 거죠, 이거. 그렇죠. 아트랩으로 당기는 게 차이 나요. 뒤로 찍어서 쫙 끌고 가버립니다. 이게 핀셋은 잘 안 잡히니까. 좀 쉽다. 그렇죠. 물을 흥건하게 발라주셔도 되고. 사실 그러니까 떠서 움직일 수 있게.